자, 우리 소준 신형님 이백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 감사해 먹겠습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나 어저께 꿈꿨어. 뭐 좀 꿈꿨어? 짜장면 먹는 꿈꿨어. 짜장면 먹는 꿈꿨어? 응. 여기 짜장면 있어, 좀 먹어봐. 아주 니나 많이 먹자. 아, 밥이 왜 이리 많노? 얘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많이 주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밥이 옷으로 많다. 잡채 밥 먹어. 아유, 무슨 짜장면이. 아유, 이 무식한 놈들. 응? 짜장면이 뭐 이리 맛있냐? 사장은 기분 좋은 일 있나? 응? 콜라를 서비스로 줘야지. 이렇게 느끼한데. 아유, 참, 니 말도 처먹는다. 니. 김정은이는. 살이 많이 쪄갖고 손도 돌아가고 손도 손도 이래 돌아가고 김정은이가 니 김정은 짝나가면 내 겁난다. 가는 돈이라도 많지. 그래 말이야. 니는 그래 가는 돈이라도 많지만은 김정은이하고 내가 비교를 하노. 이 나이하고 똑같으니까. 응? 니 나이하고 동갑이니까. 가오 나오 틀리지. 가오 운동을 안 하는데. 니는 운동하나? 가는 어렸을 때 공부만 했지. 나는 산전 수면을 다 갖고 밖에서 나는 운동으로 내가 근육 온몸이 근육으로 다 다져진 몸인데 다 밖에서 활동하면서 다 몸이 다 굳어진 거잖아. 진 거잖아. 그 새끼 운동도 안 한다. 니는 운동으로 니가 돌아다니면서 운동으로 그게 된 게 아니고 근육이 된 게 빠따를 많이 맞아갖고 빠따르면 형님들한테 빠따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 꾸중살 아이가 근육이 아이고. 아, 또 밥 먹을 때 옛날 생각나게 안 했다. 근데 이놈 집구석은 씨발 새우가 뭐 이리 안 보이노 새우밥에. 주제목이 새우인데 그러니까 새우가 딸랑 내 두 개 빼 안 묻는데 다섯 개 딸랑 넣네. 옛날 생각나네. 어? 바다 맞아가지고 어? 다리 다 터져가지고 뒤에 피 막 질질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와갖고 그 바지 다 벗기고 응? 의사들 막 어? 바지 벗기는 거 소리 지르고 막 나라면서 욕하는데 엄마가 와갖고 어? 가위로 그 바지 다 잘라가지고 내 엉덩이 터진 거 보고 뭐 울고 그랬지. 그지? 그때 너무 슬펐죠? 슬펐죠? 어. 너무 슬퍼.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많이 슬펐죠? 뭐야? 짬이 보통 새끼인데 왜 꽃별로 갖고 왔지? 이거? 응. 이거 보통? 아, 짜장면. 아! 아! 뭐!
아, 할 먹고. 아, 진짜 네 목표가 내가 왜 먹는다. 제가 잘 먹다 방금. 아, 됐거든. 나 이거 몰란다, 마. 아니, 물 없다, 이거 짜장면에. 아,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기 때문에 안 몰란다. 엄마가 나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왜? 어? 왜?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 다, 어? 내 엄마인 줄 다 아는데, 어? 근데. 아, 니가 아무리 내 새끼라도, 아, 니 먹는 거, 내 먹기 싫다, 싫은 것도 내가 뭐야 되나? 저 봐라. 니 지금 이 밥 숟가락이가. 이거 우리 거지? 아유, 참, 먹는 거 보면 진짜. 이 숟가락이 아니고 완전 삽이다, 삽. 삽질 하지 마라, 삽질. 뭐. 며칠 여행 좀 갔다 올게. 갔다 오면. 어? 응. 전화하지 마라, 나한테. 뭐, 전화하면 니가 밖이나 쳐봤나? 야, 며칠 나 전화하지 마라. 응? 안 맞는, 안 한다. 뭐, 언니하고 여행 같이 가기로 했나? 아니 무슨 언윤이야. 방송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이 방에 내 빠순이들 꽉 앉아 있다. 맞나? 내 좋아하는 빠순이들. 사람 진실해야 된다. 내가 여자가 어디 있노? 근데 뭐 때문에 전화하지? 내가 너희한테 방해될까 싶어 전화 못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다, 전혀 전혀. 그냥 모든 이 세상의 속세들과 다 인연을 끊고 갔다 오고 싶다 이 말이다. 초전자도 눌러라. 이 집도 한식은 맛있네. 나이 안냠 먹어. 아, 저 집 냠 먹었어. 조금씩 씹으면야지. 다 뿜으면 좀 이쪽으로 좀 씹어. 좀 입 좀 막고 처음 올 때는 입 좀 막고 막고 좀 해라. 짜증난다. 밥 같이 먹기 싫어. 씨발 숟가락이 아니라 완전 밥 국 이래 큰 걸로 밥을 처먹어. 어떤 여자 보면 아이고 기절하고 도망간다. 저기 사람 새끼가 뭐고 이래. 내 뭐 101살이 닮았단다 계속. 어? 내 보고 베일셉이 닮았대. 응? 아이고 베일셉이. 이용식이 닮았단다 니 보고. 베일셉이가 아니고 이용식이. 아이고 니 누구? 니 참 진짜 볼 줄 모르. 야 어디 봤어 이용식이하고 닮았노? 내가 맨날 야 후박 주고 하겠네. 씨발 어디 갔다 찍어 붙이고 찌라리고. 이용식보다 야 훨씬 낫지 찌라.
입은 비틀어서 말은 바로라. 니 그러고 니 내가 맨날 내보고 니 못나게 못나게 낳아놨다고 니 맨날 그러는데 어? 테레비에 간 누구 무슨 옥동자고 그런 아도 있다 이가 낳아놓는 부모도 있다. 근데 니는 이만하면 내가 잘라놨지. 옥동자도 그래도 장가 가갖고 자식도 놓고 이러는데 희망을 가지라. 옥동자하고 내가 비교하면 안 되지. 니가 못생겼다니까. 니보다 더 못생긴 니 주구리 핫바빠들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고맙지. 그러고 그 새끼 누구 머리 맨날 덥스리게 억수로 못생긴 거 아닌가? 전인권이? 가래마 앞으로 뜩 타고 전인권이? 그 전인권이야. 자 500명 6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출전자 전 아이고 아이고 200명 400명 500명 600명 600명 정도 보고 출전자 좀 눌러주세요. 자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미주구리 핫빠빠가 알겠다. 미주구리 핫빠빠네. 나 여행 좀 가려고. 가라며. 어? 가라. 돈 좀 더. 돈 없다. 엄마 목걸이 팔아서 좀 가자. 나? 니는 엄마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좀 팔아고 전당포 몇 개 갖고 가자. 어? 니 맞아야 돼. 얼마나 처음 맞고 싶노? 아니 여행 좀 갔다 올게. 나 만든 여행 가라! 가라! 니 돈 갖고. 씨발. 돈이 없어. 아이고, 답답해서 내가. 나를 주지는 못하면서 뭐, 목걸이하고 뭐, 제피 갖고 돈 달라고. 아니 돈이 없어요. 왜 없어? 이따위로 살면 니는 죽어. 맛은 있네. 맛은 있네. 요 고기 들었나? 고기 또 띵가뭉치 들었나? 아 들었네. 이 집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다. 아우지. 어, 안 먹는다. 아, 안 해. 네 입속에 그 여 우르르 쏟아지는 거 내가 봤어. 자식 입에서 나온 게 더럽나? 그것도 알아야 돼 이야기지. 이래 나이 서른 살 처음 온 자식 입에서 우르르 쏟아지는 것도 더럽지. 깨끗할 리가 있나? 더럽지. 불결하다 얘. 이봐라 밥 처먹으면서 가진 주접을 있는 대로 다 떨고 이 지랄 하는데 내가 어째지 이 청떡을 내가 묻겠노 바치서 올라는데 아이고 이 주접아. 자 초점 좀 눌러. 추천해서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 방송 보신 형님들 예 요 여포가 요 소개하는 요 대게마트 응? 대게 요 베스트 오레시에 요 예? 대게 많이 좀 형님들 요 사랑해 주시고 예 위에도 장어 한판 있습니다. 장어 한판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 가셔가지고 김여포 치시면은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까 우리 형님들 예 검색 좀 많이 해주시고요.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예. 지금 뭐 대게 같은 경우 또 이것도 또 저 뭐야 설날 또 선물로도 또 예, 나가니까 장안판도 우리 예,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담배 이 새끼 못 피우는 거 내가 아는데 뭘 뭐라 해 이 새끼 이간질 하나. 이거 담배 피우는 거 안다.
뭐 어쩌라고 뭘 뭐라 해 이간질 하지마.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강아지 산다. 강아지 들고 올게다. 강아지 들고 올게다. 주문해놨다. 강아지 주문해놨어. 뒤질라고 무슨 짓을 못해? 강아지 내가 키우는데 엄마가 왜? 안 돼! 이 집에서는! 내 방에서만 키운다고! 안 돼! 염소 새끼도 보니까 씨발 똥질하고 이러더라. 안 돼. 염소? 응. 염소도 그럼 똥질. 테레비. 방에서 막 짓짓하고. 일단 들고 올 거야. 그랬다가 니가 그냥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인데? 개지랄 떨고 있네. 네가 지금 뭐 엄마 니는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내가 이날 이때까지 니 키야 이마이 키하고 이 배떼지 이거 니 돈 갖고 이마이 치어 다 불렀는 줄 아나. 요 내 돈도 많이 들었거든. 동생 하나 못 놔두잖아, 그지? 동생 하나 데리고 온다니까. 응? 한 개도 나는 벅차다. 니가 한 개 있는 것도 언제 됐거든. 그러니까 뭐 개 수작되는 소리 내한테 하지 마. 나 얘 밥맛 떨어져 같이 밥 먹을게. 알았다. 개 이야기 안 할게. 아씨 밥맛 떨어졌네. 응? 이거 먹어봐 이 맛이. 아 됐다. 아 니나 많이 쳐먹어. 땅은 뭐야? 탕수육 뭐라? 탕수육이 맛있네. 고기도 부드럽고. 이래 와야지 그자. 그 집은 기름을 있잖아. 그 어대고 이간에 그 집은 기름을 안 버리는 것들아. 그자 막 기름이 안 깨끗해. 우린 튀김 장사 해봐갖고 기름 색깔 따간다. 이간의 사장님 방송 보고 계신다. 맞나? 보시면 반성 좀 하소. 딱 색깔 우리 보면 알거든요 이거. 기름. 아씨, 아 좀. 그게 상추야 이거. 맛있네. 강충 인사되네. 인사. 앞으로 이 집에 열심히 먹자. 이거는 끝났어. 그래, 씹으면 좀 일 부드러워야지, 그자. 안에 살 다 깎아먹고, 땡땡하게 막 해가. 어머님 전지현 닮으셨어요. 어때, 거짓말하고? 전성이, 어? 전성이 닮았다고? 니 눈깔이 백내장 왔네, 병원 가봐라. 시발놈 좀 그래 뭐 아부 좀 떨면 어땠어? 눈깔이 병났다 하노.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나니까. 지랄을 하세요. 엄마 어디 봐서 천송이 닮았노? 강부자 닮았지. 김물동 닮았잖아. 그만큼 엄마가 좋다 이 말이야. 꼭 닮았어가 아니고.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말하는 대상문이 네가 맞을 짓은 매를 뻔다. 나이가 있는데 어? 나도 옛날 태어났으면 아가 어? 처자식이 있을라이다. 그래서 네가 처자식 있나? 없으니까 내가 때리지. 처자식 있으면 네 때리겠나 내가. 니는 꼭 말을 해도 있잖아. 매를 퍼는 소리만 올라가면 사기 때문에 니가
손이 저절로 간다. 출처자 좀 누르자. 아, 전체 다 물어. 먹방이다. 먹방이 뭐? 배부른데도 묵까? 다 무는 거다, 원래 방송으로. 콜라 없지?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자. 자,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형님들. 아, 안 누르시네, 형님들, 추천자. 너무 안 누르신다. 엄마 닉네임은 뭐고요? 엄마 닉네임. 엄마는 방송을 안 봅니다. 어허, 이야, 차고 올라온다. 오늘 추천자 억수로 많이 올라오네.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어머니 불러달라고 추천자 좀 올라오면 불러줄게. 우리 엄마 또 학교 다닐 때 또 짱 먹던 시절 또 썰 풀면 또 끝나지. 어? 엄마 학교 다닐 때 짱 먹던 시절 그 썰 풀면 또 끝나지.